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작성을 했었죠. IO 프로젝트를 조금 더 개선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생각할 부분이 좀 있으니까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23이죠. IO 프로젝트에 컨피그해서 IO 프로젝트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 있으면은 이전에 봤던 어딘가요? 여기죠. 제12장입니다. IO 프로젝트. 이 부분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거기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었죠. argument config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 때 new에서 public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argument는 string array나 vector의 reference입니다. 그리고 result는 이렇게 config를 리턴하든지 아니면 error 메시지를 리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error 메시지는 length, argument length가 3보다 적을 경우 error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요 argument가 지금 reference잖아요. reference죠. 이것을 클론을 해서 실제 값 reference가 아닌 데이터를 담는 거예요. 담고 마찬가지 클론은 카피와 같습니다. 데이터를 담고, 그렇죠? 하드 카피죠. 그리고 environment variable 해서 요 부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정상적이라 그러면 config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것을 조금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하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었죠. 메인의 이 부분, 메인의 이 부분을 environment argument를 가져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reference로 전달했었죠. reference로 전달하지 않고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environment 가져온 것에다가 그냥 reference가 아니라 우리가 environment를 가져왔잖아요. 가져온 것이니까 가져온 데 있는 associated function이에요. 이렇게 콜론이 두 개가 있으니까 associated function이죠. 그렇게 해서 argumen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function이죠. function을 호출하게 되면 얘는 iterate를 리턴합니다. 재밌죠. iterate 오브젝트를 리턴해요. 얘는 reference입니다. 얘는 iterate 오브젝트예요. 실제 데이터란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config에 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config에 담겨 있는 것이 이 경우 이전의 방식이고 이번에 새로운 방식이에요. 새로운 방식이니까 서로 데이터 내용이 다르겠죠. 나중에 프린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해서 이제 config, implementation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new 할 때 전달받는 것은 mutable로 받아요. 역시 mutable로 받아야 되죠. 왜냐니까 iterator는 mutable로 받아야지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argument고, argument가 이번에는 어떤 형태인가요? 스탠다드 environment argument type, iterator type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니까 얘를 new로 호출할 때 이 부분이죠. config new에 호출할 때 여기서 리턴되는 값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리턴되는 것이 바로 iterator가 리턴됩니다. 그죠? 그게 iterator의 type입니다. 그럼 나머지 result은 똑같습니다. 얘는 iterator니까 next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argument next 호출해서 이 경우에는 pattern matching이죠. 얘를 리턴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건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달라졌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끝이냐 하면 끝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for loop를 써서 for in으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 방식을 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죠. 나중에 iterator를 이용해서 functional 방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functional 방식으로 바꿔 쓰게 된 게 이겁니다. 그죠? 컨텐츠 lines, 그래서 search 부분이에요. 필터해서 이 부분은 뭐예요? close 들어가 있고, 다음에 click 하는 거죠. 그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content lines 자체가 이제 뭐예요? 얘가 produce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iterator이고, 그리고 얘는 adapt고, 얘는 consumer입니다. 아주 짤막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이걸 뭐라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시간 루프 방식과 이트레이터 방식의 퍼포먼스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는 거죠. 했더니 이 방식이 뭐예요? 포 루프 방식이고 얘는 이트레이터 방식입니다. 이트레이터 방식이 오히려 조금 더 빠르죠. 그죠?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만, 다시 말해서 이트레이터 방식은
이전 방식, 루프 방식에 비해서 상당히 추상화된 방식이에요.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추상적인 방식이잖아요. 다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들, 하스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기본이긴 합니다만은 하스켈의 가장 큰 문제는 속도가 느려서 상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스켈과 같은 추상화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뭐예요? C 언어와 같은 속도를 담보할 수가 있죠. 그게 러스트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